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속에 있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와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외치고 저와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소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가 돼가고 있고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빌빌 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인터넷의 댓글들은 여전히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 말하고 문재인을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2030 세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있으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라 버리고 이민 가겠다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라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느 나라가 이민 갔을 때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느 나라 대사관이 우리나라에서 이민 왔다고 받아주겠습니까? 정신들을 차리십시오.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 개개인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가면서까지 외교 정치를 했습니까?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나라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한 개인이 좋은 대학을 나오든 좋은 직장에 취직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김정은 돼지 새끼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나는 사회주의가 싫습니다. 나는 그런 나쁜 새끼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려고 하는 문재인이 싫고 이 나라 정권이 싫습니다. 그런데 더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련된 척하는 사람들이 더 싫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뜨끈한 돌바닥에 앉아서 닭상공론하는 새끼들이 싫단 말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나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데,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데, 세월호 침몰할 때는 눈물 흘리는 자들이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데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련된 척, 고상한 척, 우아한 척,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라 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2030 세대들이 말로만 보수보수, 말로만 애국애국 하지 말고 2030 세대들이 태극기 집회에 몰려 나와야 됩니다. 군대들이 몰려 나오는 것처럼 몰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기독교 신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3.1운동을 주도했던 30%가 3.1운동을 주도했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애국을 했던, 나라를 세웠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왜 고상한 척, 세련된 척, 목사들 지긋지긋합니다. 돈에만 미쳐가지고, 권력에만 미쳐가지고, 사람들 인정만 받으려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목사들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목사들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외치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기만 한다고 그게 뭐가 됩니까? 말로만 한다고 그게 뭐가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외치고 행동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놔야 됩니다. 종북좌파 새끼들이, 친북좌파 새끼들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나 미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자유대한민국을 빨갱이 새끼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놓은 경제대국을 빨갱이 새끼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외쳐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외쳐야 되고, 목사들은 나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은, 제가 또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선포를 할 때에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뒤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악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주체 사상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북한 동포는 해방될지어다. 아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라는 세력은 적결될지어다. 아멘. 이름으로 사악한 대한민국 정권이 심판받을지어다. 아멘. 다시 따라 외치겠습니다. 종북 적결, 종북 적결, 자유 통일, 자유 통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전교조 해체, 전교조 해체,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살리자! 갑니다! 대한민국을 제발 무너지지 않도록 살려냅시다.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도록 목숨 바쳐 싸웁시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